오늘은 이 후사 언약과 새 땅 언약. 사실은 이 새 땅 언약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신학적인 용어가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새 땅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주시해 보면은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된 판인지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하고 그 주위에 있는 이 아랍 족속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아랍어로는 필라스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서아시아 이 요르단 지구와 이 가자 지구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가죠. 자, 이들은 예루살렘이 자기 수도에 분명히 예루살렘이 분명히 자기 수도이지만 지금 유대인들한테 빼앗기고 이 라말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자기 수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구가 약 한 5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도 유대인들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그런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1967년에 이 6.1 전쟁, 여러분 잘 알죠? 이 6.1 전쟁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가자 지구는 이제 유대인들을 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여기 미국에 이 영국 사람들이 건너와서 원주민을 쫓아낼 때가 똑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봐보면 원주민을 쫓아낼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로 아주 비참한 역사가 거기에 숨겨져 있고 그래서 아직도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치를 떨어요. 또 유대인들은 어디라 그러면 치를 떨까요? 독일 사람이라 그러면 치를 떨어요. 나치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러한 정책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항상 싸우고 과거 2000년 동안, 아니 6000년 동안 싸워왔고 과거도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울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배경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팔레스타인과 이 주위시들이 그렇게 다투는가? 자, 크게 두 가지로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자,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한테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야, 이 전쟁 때 우리를 헬프를 해라. 이 전쟁을 도우면 너희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자치 나라를 세워주도록 우리가 헬프해 줄게. 자, 그 말을 믿고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열심히 1차 대전을 도와서 영국이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화장실을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이게 달라져가지고 이 영국이 그 팔레스타인을 자기 자치령으로 만듭니다. 자기 자치령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을 쓰냐면 유대인들한테 호의적인 정책을 씁니다. 왜냐 그걸 딱 들고 와보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엄청난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질적 경제를 갖고 있으면서 시오니즘, 자, 이 시오니즘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다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립할 것이라는 꿈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국에 보면 유대인들의 돈이 좀 탐이라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호의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씩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자, 동시에 폴란드에서 반유대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러시아에서 반유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나라에 견딜 수 없을 상황까지 보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도 제가 그 안내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0여만 명 된다고 해요. 만일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제3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복귀를 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인구가 천만이 될지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좁은 공간에 유대인들이 모여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장 거주 문제가 생길 것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 비즈니스 문제가 생길 것이고, 당장 네 땅, 내 땅, 이 거주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막 집중적으로 모여드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 터전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들이 그걸 딱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전쟁을 해서 내쫓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1967년 이 6.1 전쟁 때 이 팔레스타인이 그냥 분명히 이길 거라고 봤는데, 주위에 있는 이 4억에 달한 이 아랍 족속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건 도무지 이 전쟁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50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들은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어느 지역에 완전히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가보면 이 담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여기 그 감옥에 가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거기를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여기 나가서 어디 직장 가야 됩니다. 아니, 신분증을 5시간씩, 6시간씩,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 미국 들어올 때 그 비자 받기 위해서 줄 서는 것처럼 아침 새벽부터 가서 이 신분증을 내밀어서 허락을 받아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생태 같은 자기 가족, 자기 고향을 다 버리고 그쪽으로 쫓겨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이시들은 뭐 그 말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유대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90%가 이 모슬렘이에요. 자, 이 종교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종교는 싸우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이런 특수성을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두 종교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의 후예들에서 이슬람이 생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독자,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유대교가 생겨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두 아들 간의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두 아들 간 때문에 민족 분쟁, 종교 분쟁, 그게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의 씨앗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뿌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태인들은 벌써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미 선언을 냈습니다. 우리는 제3성전을 건립할 거다.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지금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 사람들이, 거기는 우리 성지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둘 다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이 성전은 우리 거야 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이 그 노란 그 돔, 노란 황금돔 그 건물을 걷어내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랍인들이 만일에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업을 드는 순간,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업을 드는 순간 전 세계 아랍인들과 전 세계의 이 이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깨끗이 못한 엄청난 전쟁을 겪게 될 거다. 자, 성전을 지으려면 지어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책임은 우리는 못 진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지를 다 준비해 놔놓고 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그쪽 상황이에요. 자, 바로 이러한 엄청난 분쟁 수천 년간의 분쟁의 씨앗이 오늘 이 본문에서 뿌려지는데, 자,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자, 후사와 새 땅을 약속하신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봐보면 크게 두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자, 하나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식이 태어날 거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거다라는 약속을 주촉이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서 자손과 새 땅, 이 두 가지 약속을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후사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2장에 봐보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땅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자, 지시할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거기가 가나안 땅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이 땅,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두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자, 거기서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고 이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 롯이라는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자마자 롯은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했고 처음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이 베델 동편, 바로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자, 거기서 거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서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는 자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하고 상관없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희들이 필라라는 동네에 터잡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야, 그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 내 땅으로 준 거야. 이 땅 내놔. 자, 그러면 필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뉴욕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신 있고 자기 하나님을 믿어. 그거는 네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한 것이,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그 얘기를 들을 어떤 이유도 없어. 그건 네가 말하는 네 생각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 땅을 줄 리가 없죠. 자, 이건 이제 한 땅을 말했다면, 자, 우리 한 가정을 비교해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야, 이 어떤 사람이 이건 나한테 준 건데 이 집에서 나가. 그러면 나갈 사람이 있겠어요? 자, 지금도 제 아들이 질문합니다. 왜 중동에는 그렇게 싸우냐 이거야. 이게 자기도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아니, 이 유대인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야, 그때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 안 믿는 사람, 우리 아들이 믿는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지 볼 때는 딱 그거예요. 그냥 터잡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니까 여기서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본래 살았던 존재와 다시 와야 될 존재가 필수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땅은 이미 싸움과 분쟁이 예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사 문제. 자, 이 후사 문제.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이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라고 얘기해. 그럼 하나님 나한테 뭐 줄라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랬을 때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자, 여기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자, 요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도 사라에게는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 자니까 아브라함에게 시면은 되겠구나. 아 그러면 내 종, 내 여종 하가를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몸에서 난 씨니까 아 이거 가능하겠구나. 별로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하가를 보내서 누굴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자, 이 이스마엘이 생기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중동 문제 되어 왔다는 사실은 온 세상 불신자까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자, 지금 현재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짜예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하가를 들여보내도 그것도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낳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가서야 비로소 17장에 할례 언약 얘기가 나오고 18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다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라 바로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약속의 자손이 된다 소리를 15장에서 했으면은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 얘기는 18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에 실수를 한 거예요? 자 이 사라가 아유 하나님이 진 처음부터 나한테 놀 자식이 약속의 자식이 된다고 해서 내가 그 하가를 안 드렸죠.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라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문제가 터져서 큰아이와 작은아이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엄마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게 이슬람 간 유대교로 돌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분쟁의 씨앗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땅을 내게 준다라고 해가지고 땅 싸움이 벌어지게끔 만들어서 아직도 지금 이 예루살렘을 놓고 팔스타인에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이삭의 몸에 사라에서 몸에서 날짜 이삭으로 약속 산다는 얘기를 앞에 한 게 아니고 나중에 하는 바람에 아니 중간에 사라가 끼어든 거죠. 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바람에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다투다가 지금 이슬람과 유대교로 돌변해서 두 종교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씨앗을 여기서 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 두 종교 간의 싸움이기도 하고 두 민족 간의 싸움이기도 하고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야. 이 땅은 내 하나님 준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이슬람과 이 유다교가 서로가 그 땅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후사와 땅을 놓고 두 존재가 싸우게끔 만들어낸 것이 이 15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는 자 입장에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엔 안 믿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믿어도 이런 시각, 저런 시각,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시각으로 지금 저 예루살렘을 쳐다봐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이 내 몸에서 날짜를 후사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를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여겨졌고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딱 떼다가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할례자만의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아버지가 아니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왜냐? 이 약속은 이 믿음으로 의로 인침 받은 것은 할례받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이방인들의 아버지도 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횃불 언약. 자 횃불 언약으로 400년 이후에 가나안이 약속이 돼요. 그러시죠? 자,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후사를 하여서 사라는 자신에게 태기가 없죠. 하가를 들여보내고 후에 이스마엘을 얻어 후에 태어날 이삭과의 분쟁이 오늘 모자들끼리에서 오늘날까지 민족과 종교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주장 중에 하나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한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창세기 22장에 봐보면 이삭을 독자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자 그런데요 이 무슬림의 코란에는 아브라함에게 드린 독자가 이삭이 아니고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 독자란 말, 그죠? 자, 우리 독자란 말은 애가 한 명 있을 때 쓰는 말입니까? 애가 두 명 있을 때 쓰는 말입니까? 응? 독자란 말은 애가 하나밖에 없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슬림의 주장은 이스마엘이 장자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장자니까 애가 하나 있을 때 독자란 말이 맞는 거지. 이삭은 둘째 아인데 둘째 아가 어떻게 해서 독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야.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를 바치라고 했거든. 독자란 말은 첫 번째 아가 있을 때 독자란 말을 쓰는 거지. 애가 두 명인데 어떻게 해서 둘째 애가 독자가 되느냐 이거야. 그게 이스마엘의 모살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제물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해요. 코란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이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믿는 거고 그들은 그 코란에 이스마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이스마엘이라고 믿는 거예요. 상대방 종교를 인정해 줄 수가 없어. 자기들 보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 이 싸움이 뭐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끝나요. 이 싸움은 절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두 가지 줬는데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짐승들을 갖고 와서 반으로 쪼개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하고 약속을 하자 했는데 다 쪼갰는데 새는 안 쪼갰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죠?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하신 말이 내가 이방의 객이 될 것이며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시대 정령일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느니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조할 지며 그 후에 내가 자손을 그 큰 점을 끌고 나오리라. 자 새를 안 쪼갠 것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한다. 아무리 그 인과관계를 보고 이 연구를 해놓고도 새를 안 쪼간 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만한 죄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400년이나 늦어지게 된 거예요. 400년 동안에 이방에서 종이 되어서 객살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이 제물을 자를 때 그때 그 횃불이 살짝 지나가면서 언약이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쪼갠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베리트 이 언약 우리가 언약 하는데 이 언약이 히브리어로 베리트예요. 이 베리트라는 말이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때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할 때 그러니까 쪼개서 피로 맹세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양치 아니함이니라. 아무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가능치 아니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말해서 왜 400년이 걸렸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 자, 왜 400년이 걸렸냐. 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으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 있잖아. 그러나 아브라함이 혼자로서는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가나안 전체를 자기 걸로 만들려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숫자와 인원과 파워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가나안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 때에 애굽에 집어넣어 가지고 400년 동안 뭐를 해요?
이 애굽이 자궁 역할을 합니다. 여자의 자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400년 뒤에 장정만 군인만 60만이 만들어지고 남녀노소에 약 한 200만에 달하는 대 당시로서는 뭐 그 정도면 한 나라가 충분하죠. 자, 그런 인원으로 키우고 있었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대나라로 키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에는 이들의 죄가 점점 더 관영해야 돼. 죄가 점점 더 심각해야 돼. 동성애가 심각해지고 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하나님의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해서 이제는 그들을 쳐서 다 멸해야 될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기다리는데 400년이 걸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믿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종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남의 집에 종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길러주고 있지만 안 믿는 자들은 그들이 너무 풍요하고 너무너무 잘 살아서 그것이 그 부요가 어느 순간부터 죄로 돌변하고 죄가 어느 순간부터 완전한 타락으로 돌변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주 심판으로 불러 다 태워서 없애버릴 수준의 심판의 자리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것과 안 믿는 자의 것이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직 관영 안 했지. 관영하면 이제 지금까지 400년 동안이나 이 힘을 키워온 이스라엘을 그 안에 들려보내서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게 되는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풀려내시어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당장은 네가 이 새 안쪽에 또 400년이나 남은 집에 종살이 시킵니까?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네. 어? 그런데 그게 푸니시멘트 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힘을 그리고 신앙의 힘을 그리고 기다림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힘과 믿음을 기르고 있는 훈련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이.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인간의 실수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계기가 되어진다. 아브라함 사라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응? 자,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놓는 바람에 얼마나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고 오늘날까지 저 이스라엘에서 땅 때문에 싸우고 자손들 때문에 싸우고 신앙의 정통성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쟁의 원인이 되었지만 분쟁의 원인이 되었지만 항상 이 주시들로 하여금 신앙의 끈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상 오매불매 그 성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발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쪼개지 아니한 이 불순종 때문에 400년간의 종살이 되었지만 이 종살이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는 성장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으로 바꾸고 있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수인데도. 자, 그 다음에 사라가 너무 이뻐갖고 그 사라를 뺏어갈까봐 여동생을 속이죠. 근데 거기서 나올 때 거부가 되어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갖고 나옵니다. 여기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나올 때도 엄청난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엄청난 돈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그 광야에서 성막지를 할 때, 야, 너 헌금 좀 해. 헌금을 너무 많이 갖고 와고, 야,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갖고 와. 할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뭐야, 훈련과 연단의 기회로 바꾸면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60만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도 계속 불평하고 말 안 듣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 이끄시어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당장 저부터도 죄짓고 실수하고 말도 못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대 하나님을 버리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망하고 버리고 떠나는 순간 이들은 죄악이 관영해 가는 아무리 족속 꼬리에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수해서 징벌도 받고 벌도 받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고 복음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의 재앙, 이 코로나, 이 전국에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게만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안에서도 뭔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분석하는 그 시각으로 이 사태를 분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사태를 분석해서 우리 인간의 실수와 잘못에서도 결국은 구원과 연단과 성령의 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